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보어와 목적어를 좀 더 자세한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어 목적어 지난 시간에 설명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식으로 보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My hope is to become her boyfriend. 나의 희망은 그 여자의 남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비동사, 의지가 없는 동사죠.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란 형태로 보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My understanding is that you loved her. 나의 이해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네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that 주어 동사가 비동사 뒤에 오는 절의 형태죠. 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문장이 나왔습니다. I decided to marry her.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decide라는 의지동사 있죠? 그 뒤에 오는 동사 형태인데 이때 동사가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동사는 뭐 형태 변화가 되지만 두 번째 동사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결심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행위에 대한 결심이기 때문에 to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문법상 분류를 보면 decide가 동사고요. 뒤에 오는 to marry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to 부정사가 보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목적어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We enjoy eating out 이렇게 했습니다. enjoy라는 건 즐기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무엇을 즐길 때 그 뒤에 동작을 즐길 땐 동작에다가 ing 형태를 붙이는 것을 취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to 부정사 동명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enjoy라는 건 즐기다죠. 즐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의 바탕을 두지 않고는 즐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즐기는 쪽은 뒤에가 동사를 쓰면 ing 형태로 바꾸신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외식을 즐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동명사다 이렇게 지난번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I think that she is pretty. 나는 그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인데요. That 다음에 she is pretty 라는 역시 절이에요. 이때 think라는 의지동사 다음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적어 자리에 that, 그 다음에 주어동사의 절이 나오는 거죠. 목적어죠? 지금까지 보신 문장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절은 이렇게 보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다섯 개의 문장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보어와 목적어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어가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문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법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고 그냥 표현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